바이오가드 말고 또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바이오가드는 혀가 기도를 막아서 생기는 기도 협착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또 숨길에 또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코가 막혀서 생기는 경우에는 바이오가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막힘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또 개발한 게 있죠. 요거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거고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 있는 소료혈이라는 혈 자리를 자극해서 코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코가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생긴 거는 되게 귀엽지만 효과는 고객의 말을 빌리면 우리 청송 소장님 노벨상 받으셔야 돼요. 네. 사실 제가 실제로 비염 때문에 잠자는 것도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소료혈은 이 코끝에 있고요. 네네.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 침을 놓기도 되게 아프고 지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까? 연구 끝에 형상 기억 와이어와 네. 이 춘천 옥을 사용해서 싹 벌려서 딱 끝.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가 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시원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어때, 숨을 좀 크게 들이마셔 볼까요? 혈색이 좋아지나요? 그렇게 매직은 아닙니다. 이게 네. 꾸준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네. 네, 확실히 꼈을 때 코가 좀 시원해지는 그 분명한 청량감은 좀 느껴집니다.